그러던 그 언제부턴지 널 바라볼 때 환하게 날 바라보던 너 그렇게 웃어주던 네가 언제부턴가 예뻐 보여 어느샌가 내 맘에 너가 들어와 있었다고 성명씨 오늘 어디 가신지 아세요? 오늘 원래 제가 듣기로는 부국원이라는 데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부국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긴 좀 뭐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근대적이 아니라 좀 이제 과거의 건축이 그대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여기 가는 길이 좀 뭔가요? 아요 정말 금방 갑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지금 제 눈에 그런 곳은 안 보이죠? 이제 보통 문화재 뭐 이런 건물들이 네. 처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그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그런 근대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입니다. 도착인 것 같아요. 뭔가 여기가 도착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소독제 먼저 사용해 주시고요. 네. 이나 발열책. 네, 36.3도 QR 코드 인증이나 수기 작성 인증 둘 중 하나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조금 참 뭔가 경건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원하는 배우집을 찾는 모든 채점에서 하지만 자율적인 발전이 아닌 일본을 위한 강제적인 발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반기를 들게 됩니다. 평소에 모습과 많이 달라요. 왠지 어떤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네 뭔가 경건에 여기서 뭔가 네 감히 여기서 뭔가 하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전때 그건 거죠? 그렇죠. 건축 자재 그 당시 지금이랑 다른 전쟁이 여기 나와있는 원형 23년 복원전 16년 그리고 복원 후 지금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는 크게 좀 독특한 게 남아있는 현대 건축물 중에서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네요. 거기 여기 포인트를 하늘색으로 살렸다는 거 빼고는 다. 여기 되게 생각보다 뭐가 많고 좋네요. 거의 1층은 약간 경건하고 뭔가 이런 분위기였으면 여기는 약간 조금 편안해지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사진이 있나? 네 맞아요 저기 스탬프도 있고 저기 옷 맞아 이 뭐지 이게? 아 의상 소품 체험 안내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아 여기서 찾아오시는 관람객분들은 다 입으실 수 있는 거네. 입어보실래요? 네? 종묘 종자 판매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모를 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죠. 선생님 저 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여기 종묘 종자 판매 1번지 부국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씨킹 아래서 씨앗이라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씨앗을 파는 곳이 바로 씨앗을 판매하는 게 부국원. 네. 그러면은 되게 좋은 기관이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안타깝게 부국원은 일본인이 만든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의 농사 수탈과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아픈 기억으로도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픈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부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관공서로서 쓰이게 돼요. 아, 네, 네. 1980년대 이후에는 네. 이제 그게 사유가 되면서 당내과 의원으로
굉장히 아. 병원 자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 개인이 이제 소유하게? 네, 어, 네.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쇄소 건물로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네. 어, 안타깝게 이제 2014년에 또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네. 이렇게 헐릴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아, 밀리는, 왜 밀리는 거예요? 그 계속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건데 빌딩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 TMI이긴 한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수원시에서도 이 건물을 살려야겠다라고 하여서 계속 소유주와 끈질긴 협상 끝에 결국에 아. 이 건물을 수원시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등록문화재 698호로도 지정이 되고요. 네. 3년 동안 보건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아주 따끈따끈한 전시관이랍니다. 네, 그러네요. 어, 이게 다 그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구나. 네. 수원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에 작년에는 교육도 했었고요. 아. 다양한 전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여기가 꼭 이런 전시나 역사적인 공간 말고도 다른 걸로 활용이 되고 있군요. 예, 저희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가 100년 된 시계예요. 부국원이 당시 회사 일제강점기 때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이 시계가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부국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회기 전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들러서 네. 구경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밑에 1층에서 본 게 이거군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뭔지 잘 몰랐는데 아, 네. 오늘 좋은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이 교복도 입고 약간 옛날 그런 느낌이 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윤도현 씨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후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여기 살짝 좋은 약간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을 찾은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여기는. 그리고 공연으로 차 불러주시면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 또 여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